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부탁해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나오면 떼어내는 도구인 일회용 포셉의 보험 지원이 됩니다. 메르스로 감염에 더욱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내시경 검사 시 일회용 기구에 대한 사용이 더욱 증가해 도입됐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때 일회용 도구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의료진에게 사전에 요구하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험과 재무 설계에 관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할 때 서울 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문자 사연 받고 있죠. 샵9699번으로 보험 상품명과 가입자 성별, 나이와 납입 금액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더 꼼꼼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연락처와 함께 팩스, 보험 증권을 팩스로 보내주시고요. 번호는요, 0504-096-9915입니다. 또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험을 부탁해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보험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서울 02-1638-3939로 전화주시고요. 문자 사연 받고 있죠. 샵969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인사 나눠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또 8월에 시작이 또 알려졌는데요. 보험을 부탁해가 5월에 시작을 했죠, 전문가님. 네네. 5월부터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핫한 이제 8월이 됐고요. 이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시청자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8월 달은 날씨가 굉장히 덥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해변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즐기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짧게나마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전반 여행을 걸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위험관리 보험설계, 재무설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한 답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엄지척 박정호 전문가님은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예, 네, 아직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일단 지금 밖에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열사병이나 아니면 일사병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시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런 더운 날씨에 한 줄기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동안에 좀 도착했던 문자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끝자리 922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보험료를 적당한 수준으로 내고 싶은데 진단자금 받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설정할까요? 정관님? 네, 진단자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변한다기보다는요. 내가 가진 보험이 어떠한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기간을 줄여서 보험료를 짧게나 적정하게 측정해볼까 이런 경우보다는요. 보장 기간은 최대한 긴 형태, 100세 만기형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언제 아플지 미리 예견할 수 있다면 그건 위험이 아니겠죠. 보험이라는 상품도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보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해질 거다라고 예상하셔서 100세 기간보단 80세로 설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보장 기간은 100세로 긴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 보장 기간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두 번째 문자죠. 535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변액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가입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어요라고 지금 질문 주셨거든요. 예, 일단 변액 보험이라고 하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할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주식을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수익을 떨어지지 않도록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런 채권과 주식을 오갈 수 있는 거는 항상 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살면서 그런 관심을 매일 갖기 힘드시니까 어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느냐에도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권과 주식을 번갈아 가면서 옮겨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요. 전문가들을 만나서 좀 관리를 통해서 좀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자죠. 928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40대 싱글 여자인데 건강관리, 노후 준비로 괜찮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치아보험 매달 받는 생활보장보험, 그리고 암보험 두 개 갖고 계시고요. 실손 건강보험, 저축보험 네 개 가입 중이시다라고 하셨는데, 상품명은 없어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대비를 미리 해 놓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치아보험, 암보험과 실손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해 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달 받는 생활보장하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게 네 개 같은 경우가 노후를 준비해서 가입하신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공시율 상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개의 상품을 다 공시율 상품을 가입한 자체가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부족보다는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눠놓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자산에 좀 하면서 수익을 좀 추구하시고, 중위험 자산과 그다음에 저위험 자산 나눠놓으시면서 준비하면은 조금 더 알차게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서울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9696번으로 보험 상품명과 가입자 성별, 나이와 납입 금액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부탁해 본격적으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의 유일한 보험 상담 프로그램 보험을 부탁해, 보험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2-1638-3939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보험 재무설계 전문가가 전하는 알찬 보험 정보,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어렵다 느끼는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문제 해결사 보험을 부탁해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02-1638-3939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험이, 네, 보험료가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싶은데, 네, 어떤 걸 줄일 수 있나 싶어서요. 네, 얼마나 내고 계실까요? 실손보험이 한 14만원 정도고요. 네. 저축보험이 20만원, 그리고 변액연금이 한 20만원 정도 나가고. 지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이제 보장성 보험인 실손보험이 14만원 정도 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두 개예요. 아,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0이요. 아, 30살이신데 지금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면 볼까? 지금 실손보험을 14만 원 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래 실손보험 가입하실 때 실손만 가입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하신 거세요? 그냥 뭐 보험 두 개 같이, 그 보험 하나가요. 네. 그 미래세 건강자산 변액 통합액 보험인가? 그거랑요. 네. 나머지 하나는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비랑 질병, 수술비, 뭐, 사망보험, 실손 특약, 뭐, 이런 거 해준다고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14만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요게,
그 시청자님, 이렇게 아프셨을 때 진단금 나오는 형태의 보험이에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사망담보가 구성되는 종신보험 형태로 주계약이 들어갔을 거고요.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금액이 두 가지 가져가시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은 나와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해서. 네. 네. 보기 원했는데, 그 저축성 보험은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렇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게 저축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보험에 관련된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거의 저축 마련, 목돈 마련 아니면 연금 상품이에요. 보장성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단어만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보장성에 관해서는 뭐 14만 원 정도 나가는 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담보로 구성되어 있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시청자님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해서 세 가지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형태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진단비가 구성되어 있나 이런 거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두 개 저축성에 관해서는 이거는 시청자님이 혹시 월급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부담이 된다면은 줄이는 방향도 괜찮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액연금이 시청자님에게 딱 맞는 상품이에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전체를 내가 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네. 네, 잘못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세요. 아, 네. 그러면 혹시요. 네. 나중에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 남편이 보장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네. 그, 뭐, 같이 부부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각각 따로 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같이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있는데요. 뭐, 네. 종피보험자 아니면 뭐, 주피보험자 해서 그렇게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렇게 네.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씩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네. 일단은 보험 가입하실 때 실손보험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아프셨을 때 질병 및 상해 위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필요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의 주 소득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하게 되면 금액을 받게 되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종신보험이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장성은 가지고 가시고요. 저축성에 대해서는 딱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네. 선생님,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전문가가 말씀했던 것처럼 보험료 수준 자체는 크게 무리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뭐 이 정도의 네. 보험료 수준에서 내가 보장이란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장기 목적 자금 마련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변액연금 은퇴를 준비하는 건데, 네. 내가 이제 결혼을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네. 내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에, 네. 혹시 이 자금이 또 혹시라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한번 내 결혼 예상되는 자금들을 준비해 보면서 현재 네. 내가 장기 상품인 이 상품들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재무 상담 전체 흐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단순한 네. 보험이라는 한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네. 앞으로 나의 결혼 계획과 그다음에 네. 뭐 이제 종잣돈 마련하기 위한 계획들, 노후를 준비하는 계획들을 한꺼번에 같이 점검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네. 젊잖아요. 그렇죠? 네.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20년 이후, 30년 정도의 후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생각할 때보다는 물론 변액연금이라는 상품도 좋지만 변액연금은 채권의 비중이 50% 이상이에요. 그러기에는 네. 앞으로 긴 투자 기간을 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같이 가져가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저축보험이 있는데요. 네네. 저축보험을 이제 해제 지금 들은 지가 한 3년 정도 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이제 환급률이 86% 정도가 된대요. 해지를 하면. 네. 그럼 이거를 해지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네.
투자 상품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뭐 이걸 계속 이어갈 게 나을지 이런. 어느 보험사예요? 이게 KB 손해보험, LIG 빅플러스 저축보험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마 납입 기간이 한 20년, 10년 정도 돼 있고 보장 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는 그런 상품일 걸로 보여져요. 아마 10년 납 5년 거치는. 아, 10년 납 5년 거치해 하는 그런 상품인가요? 그럼 15년 네. 후에 만기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10년 동안은 2.5% 최저 보증하고 10년이 지나면 1.5%를 최저 보증하는 그런 상품일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제 경험에서 볼 때는 이 상품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지금 손해가 보거든요. 14% 정도. 그러면 그 손해가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손해가 나중에 한 10년, 15년 후가 되면은 몇 천만 원의 이득을 가져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저 보증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네. 저축 상품을 좀 더 공격적인 상품으로 전환하는 네.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저축보험 식으로 해서 매트라이프의 실버 플랜 유니버셜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비슷한가요? 그것도 해지 알아보니까 84% 정도 환급 가능하다. 아, 변액연금이 매트라이프 실버 플랜 상품인가요? 네, 변액,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아, 이거 말고 또 있으세요? 예. 알리안츠 파워 밸런스 변액연금도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축 상품이 있고 알리안츠에 있는 파워 밸런스 변액연금이 있고 매트라이프 네, 실버 네. 플랜이 있고 총 60만 원 네. 내고 계신 거예요, 저축 상품으로? 이래서 총 30만 원을 내고 있죠. 아, 30만 원을요? 네. 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40만 원이요. 40만 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매트라이프 상품이 좀 공격적인 상품이니까요. 그걸 유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 저축 상품을 해지하실 수 있으면 혹시 네. 그런 의도가 있으면 정리하시면서 매트라이프에 추가 납입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를 네.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완전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궁금증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네. 보험에 가입하면은 좀 자기가 관심을 갖고 네.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언제든지 물어보는 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손보험을 14만 원 납입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좀 많이 납부하는 거죠? 일단 뭐 실손보험 자체가 뭐 14만 원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건강보험 형태로 가입하시고 거기 실손 담보가 들어가셨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손 담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실손보험인데 14만 원인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 저축성 상품에 대해서도 이게 네.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저축보험, 뭐 변액연금보험 이런 보험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험들을 50만 원 넘게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100% 연금을 위한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금융상품이 헷갈려요. 그렇게 이름에 따라서 가지시지 마시고요. 정말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금융상품인가 가입 전에 미리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신 네.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이제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 02638-3939 전화 주시고요. 문자 사연은 샵 9696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기, 그, 헬스장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헬스장. 네. 아, 여보세요? 네. 네, 듣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 그, 저기, 운동을 하다가. 네. 그, 넘어졌는데, 그 헬스장 안에서. 근데 그, 그 헬스장이 딴 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헬스장을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허리 그 척추를 그 다쳤는데 그 병원비가 한 거의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헬스장에 그 뭐야 그 보험이 좀 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 그 들어있다고. 네, 지금. 신청을 하니까. 네.
네, 거기서는 그 100만 원 한도밖에 안 준대요, 보험을. 네네. 보험금을.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그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개인 보험도 있고, 그 네. 여기는 그 헬스장 안에도 그 아마 그 헬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종합적으로 보험을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줘요. 네,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질문이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가님들이 결론을 내주실 거니까요.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본인이 다치신 건가요? 예, 본인이 다쳤어요. 아, 본인,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 다치셨고, 지금 예. 허리가 이제 다치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 한도가 지금 100만 원 한도로 해준다고 하는데, 예. 일단 가입 당시에 이 가입 한도를 정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예. 100만 원 한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 그 100만 원까지만 딱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이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100만 원 한도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한도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예.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을 가입했으면 혹시 실손이십니까? 개인적이요? 예, 개인적으로 아까 상해보험 가입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설계사가 네. 그, 좀, 저하고 좀, 그, 잘 알고, 또, 연착관 돼서, 최대한 대로 그 해주겠다고, 아직 거기 보험 청구를 안, 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입은 하신 겁니까? 개인 보험으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은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헬스장에서. 아, 헬스장 말고요.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다라는 얘기죠? 예, 예. 개인적으로 들으신 보험이 혹시 실손보험인지 해서요. 아, 상해보험을. 그냥 상해보험. 그러니까 골절 진단비라든지 간단한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비 이런 것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병원비에서 일부분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아, 거기서는 개인적으로 들은 데서는 그 치료비를 뭐 얼마가 됐든 그 치료비만 다 주고 그 입원하게 되면은 하루에 뭐 3만 원인가 얼마. 아. 일단 치료비 그러니까 상해 치료비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입원 특약이 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개인 보험으로 일단은 병원비를 충당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정된 상태가 지금 예. 와서 크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설정된 상태에서 변환을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거기에서 가입된 한도 내에서는 모든 걸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개인 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를 그 동사무소에서 숨기더라고요, 자꾸. 네, 그럴 때, 선생님, 그럴 때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선생님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왜냐면 상대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자꾸 이제 그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때 예. 제일 좋은 방법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게 많은 비용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용하면서 현재의 예. 그 피해자인 우리 선생님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적합한 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이제 손해사정을 직접 고용하시면은 크지 네. 않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선생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훨씬 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방법을 좀 더 일으켜 주어가지고 하여튼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거 하면 반드시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예. 바랄게요. 예, 예. 네. 지금 우리 손해사정자인을 좀 고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싼가요? 그 고용하는데? 아,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렇죠. 이제 네. 아주 작은 돈으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고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요즘 내가 배상받는 거 앞에 거 같은 경우 이런 거거든요. 이미 그 이제 다친 헬스장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1인당 기준이 있고 총액 기준이 있고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동사무에서 인당 뭐 100만 원 한도 정했고 총액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인당 100만 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같이 동으로 해서 이제 비율적으로 안 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실손 보험이 그래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가입을
가입을 하지 않은 분이 있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실손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혹시라도 그런 공공기관을 이용한 공공사용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제 앞에 전문가 말씀했던 것처럼 또 청구를 같이 해서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항상 미리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좀 보내주셨을까요? 먼저 214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3세 남자입니다. LIG 100세 행복플러스 보험 월 13만 8천 원 납부하고 계시고요. 리모델링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질문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리모델링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입된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가입된 내용이 충분하게 그 3대 질병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실손 이런 것들이 꽉 차게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실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100세까지인지, 대부분들 보면 주계약은 100세이고 나머지 특약들은 80세로 해놓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모든 중요한 담보들이 100세까지 다 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골고루 다 잘 잡혀져 있는지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리모델링의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태웅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품이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불안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손해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실손과 생명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부분을 좀 담보로 채워 놓으시고, 생명보험에서는 또 그 외로 또 실손에서 담보하지 않는 부분을 같이 채워 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충분히 담보의 기간이 충분한지, 보장기간, 그리고 혹시 보험료가 갱신되는 것이 있지 않는지를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덜컥 가입했는데 알고 봤더니 3년마다 갱신되는 거거나 또는 5년마다 갱신하게 됐을 때는 지금 초반에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더라도 향후에 점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유심히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그러한 어떤 몇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해결책이 여기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우리 김사인 전문가님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100세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다 100세 담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세, 이젠 사회 초년생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면 이 연금이라는 상품도 또 가입하게 되신다면요. 굉장히 추후에 내가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니까요. 연금 상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50대 가장입니다. 머지않아 퇴직인데 노후 준비는 전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연금을 가입한 듯 유지할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567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연금 상품이라는 거는 뭐 국민연금, 공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내 현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나중에 소득이 경제 능력이 없을 때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가입하실 때 이거 연금 내가 지금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새는 일시납으로 내가 목돈이 마련되어 있다면 일시납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연금도 있기 때문에, 또는 납입기간 설정 자체를 좀 줄이시고 아직까지 이제 퇴직 전까지 내 소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비용을 지출하신다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용기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을 부탁해는 계속되고요. 상담 전화는 잠시 후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재무설계 전문가 최문경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과 보험기간을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말 그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70세 만기 상품에 가입이 된 경우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10년 동안이고 보험 보장은 70세까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 70세에 돌려받게 되시는 거죠. 이와 혼동하기 쉬운 보험기간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에 의해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일정한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이제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고민타파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험사 저축상품과 은행 저축상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다를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네. 그 상품들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은퇴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까, 보험사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상품들의 특징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두 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과 보험사의 상품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로 가입한다는 생각할 때는 보험사가 훨씬 유리하고요. 단기일 때는 은행 상품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빠지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에 장기로 가입할 때는 일단은 보험사는 비과세 낸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내가 낸 돈이 10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납입된 돈에 추가로 부과되는 이자 부분들이 비과세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점에 1-2% 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향후에 미래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험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빠진다는 부분들 때문에 초반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느려져 가요. 대신 복리의 힘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떤 이득을 줄 텐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반에 많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준비하는 거와 늦게 준비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술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하루에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고 있는데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이라는 사람이 이름인데 현명한 사람은 10년 동안 100만 원씩을 총 1억 2천을 납입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리숙한 친구는 아 나중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매월 100만 원씩 총 20년 동안 더 많은 돈을 부은 거죠. 2억 4천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은 실제로 매월 냈던 돈은 현명한 사람은 총 내는 1억 2천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리숙한 친구는 20년 동안 많은 돈을 2억 4천 두 배의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니까 총 투자 금액이 그 대비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을 보면은 거의 두 배의 금액이 차이 납니다. 물론 수익률을 10% 가정했고 똑같은 기간이라는 30년 기간 동안 투자했다고 전제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좀 일찍 냈고 B라는 사람은 늦게 냈지만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되는 금액을 보시면 거의 두 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이자에 이자를 붙어가는 복리의 힘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래에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20년 후 30년을 투자한다는 과정에서 준비한다면 실제로 좀 더 빠르게 준비하고 오랜 시간 더 묶어두면 묶어둘수록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이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힘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거의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과세라는 거거든요. 그 차액 나는 거 투자된 것만큼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 부분들이 하나도 세금을 안 낸다면 그거보다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보험사 저축 상품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은행 상품은 단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좋은 상품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를 좀 대비를 해가지고 복리의 힘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제 보험 상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보험 상품에 저축 상품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전화는 서울 02-1638-3939고요. 문자는 샵 969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꼼꼼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연락처와 함께 보험증권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번호는요 0506-996-9915입니다. 보험을 부탁해 이어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의 유일한 보험 상담 프로그램 보험을 부탁해. 보험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2-1638-3939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보험 재무설계 전문가가 전하는 알찬 보험 정보.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어렵다 느끼는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문제 해결사 보험을 부탁해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02-1638-3939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우리 세 번째 상담 전화죠.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다툼 아니고, 저가 안보험이 하나 있고요. 네. 안보험. 네네. 네, 이것은 주 안보험인데요. 진단금이 2천만 원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수술 시에 300만 원. 네. 그리고, 항암 치료 시에 200만 원 1회 한. 그리고 이제 뭐 암으로 입원하면 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손해. 진단금 네. 3만 원. 네. 그리고 뭐 수술하면은 300만 원, 암으로 입원하면 5만 원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네. 우체국에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꼭 암과 뭐 뇌졸중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는데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으로 입원하면 질병재해 전부다 입원 급여금이 2만 원 하루에.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시에 60만 원. 예. 네. 그래서 보험을 어느 걸 하나를 안보험을 정리를 했으면 해서 어느 게 좋을지 저는 잘 몰라요.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5입니다. 아, 55. 보험 나이는, 그니까, 원 나이는 55이고, 중등급상은 59살,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험하고 실손보험, 그리고 우체국 보험 세 개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네, 그 세 개 안에 암이 다 이렇게 조금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월 납입료 얼마나 내고 계실까요? 예, 네, 이제, 주 안보험은 3만 천 원 정도인데, 거의 동시이고요. 정기납이고. 네. 갱신형인가요? 비갱신형일까요? 우체국은 20년 납. 네. 20년 납이고 80세 만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손은 뭐 80세 만기고요. 얼마 내고 계실까요? 우체국에는 3만 3천 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기 한급이고요. 네, 실손보험은요? 실손보험은 안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2만 얼마 들어가겠지. 총보험료가 얼마세요? 총보험료가? 총보험료, 실손 총보험료는 뭐 요거저거 해갖고, 이제 얼마 전에 해갖고 14만 2천 원입니다. 14만 원이요? 네. 안보험은 가입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안보험 가입인 지가 2006년도에 가입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그럼 납입기간이 근데 전기납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네. 그럼 상당히 납입하는 것에 부담이 있으시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안보험 사태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체국 건 얼마 되셨어요? 가입하신 지? 우체국 건은 200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2004년도에. 일단은 나입된 기간들이 좀
이미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있잖아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에 가입했으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남은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암보험 같은 경우에 주계약을 암울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전화만 대신 보험료 납입되는 기간이 길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예, 보험료를 제가 지금 나이로서는 보험료를 이제 뭐 경쟁 능력 있다 하더라도 취지표는 뭐 또 경제를 계속 하려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합천에서 보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 앞에 가입하신 그 저렴하게 한 거랑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보장을 한 번도 받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분들, 많은 분들 상담했을 때 보면은 실제 5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건강상의 이상지위가 발생하고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암보험이나 우체국 같은 경우는 납입된 기간도 많고, 물론 남은 기간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손보험이 이제 1,000만 원밖에 암진단비가 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 봤을 때 다른 이제 쓸데없는 특약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아시겠지만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또 저렴하게 아예 단독 실손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독 실손이나 상품 같은 경우는 오로지 실손만 담보하는 거예요.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한 15,000원 전후반 정도면 우리 선생님 정도 연령대에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이 실손에서 이 특약을 몇 개 특약을 빼고 오로지 실손만 오로지 실비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보험료 좀 줄이시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시청자님.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두 개는 유지를 하고 하나는 좀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줄이내라. 네. 그리고 지금 실손보험이 단독 실비로 좀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전문가님들이 좀 특약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려면 보험 증권을 좀 받아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봐야지 이제 어떤 걸 정리하면 더 좋을지 꼼꼼하게 상담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방송 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방송 후에 전화 드릴게요. 네. 근데 저 저기 여보세요? 네. 예. 그게 한 가지, 제가 2006년도 초에. 네.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다가. 네. 그 부분. 나가지고. 네. 그 부분도 이제 방송 후에 전화드려서 우리 전문가님이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바로 다음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9696번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네, 안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아, 지금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TV 없는데요. 소리 안 나는데요. 아,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냥 바깥에서 소리 나는 건데, 이게.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예, 아이 30대인데요. 네. 한번 아파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비 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 아드님이실까요? 따님이실까요? 아들이에요. 아, 아드님이시고요. 어떤 좀 이유 때문에 입원을 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변명은요. 네. 자발성 대뇌 저혈압이라대요. 네. 지금 자발성 저혈압 지금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아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안 아프고, 그때 한 3일 입원했다가 또 나왔는데 또 머리가 아파갖고 또 가서 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하고 그래갖고. 네, 언제 진단 받으셨을까요? 12년 12월 달인가 그때 입원했었어요. 네, 이거 말고는 아프신 사항이 없으시죠? 네, 다른 건 없었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더운데 고생하고 계실 거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던 날짜는 언제쯤이십니까? 예? 그 저혈압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던 날짜가 아니, 언제쯤이세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누우면 괜찮고 일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입원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2012년도 12월 달,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정도 더 입원하셨던 거죠? 아니, 11월 달에 갔다가 12월 달에 입원했나. 하여튼 그때 마지막 한분 입원한 거는 두 분인가 이런데 다 합쳐서 일주일인가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신 적은 네, 병원에 없으시죠? 간 적도 없고 약 먹은 적도 없어요. 예, 일단 실손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뭐, 가입이 예. 한가는 이제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실손을 가입한다고 하시고 고지를 하신 다음에, 그 심사라는 거를 거칠 때, 아마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갔던 기록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심사가 가능하시게 되면, 남들과 같은 보장 금액으로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년 동안 부담보라는 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할증 제도로 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가입을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 누구 말 들은 게 뭐, 누구든지 입원하면 뭐한몇년 지나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아, 그 5년이란 얘기를 많이 꺼내시고 3년이란 얘기를 많이 꺼내시는데요. 예, 그거는 나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혈압이나 혈관계 관련된 내용은 계속 저기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거는 고지를 지금이라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이전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완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가 됐는지 현재 그 상태가 계속 진행 중인지 이게 제일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병이 있었다, 어떤 병이 있었던 간에 완치가 됐다라는 소견이 있거나 의사진료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뢰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좀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저희 쪽을 통해서 의뢰하시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근데 지금. 안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는 그 뒤로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이런 게 그거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아, 병원에 가서 다시 네.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가입 의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후에 한번더 다시 우리 전문가님이 전화를 드릴게요. 네, 괜찮으실까요? 예? 방송 후에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원하는 답변이 조금 못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저혈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 잠깐 이제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제 혈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태에 내가 소견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과거에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동안 그거 관련된 병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입을 의뢰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의뢰하시면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충분히 가입 의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방송 후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보험을 부탁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도 상담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울 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사연도 계속 받고 있죠. 샵9696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덕분
꼼꼼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보험 증권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번호는요, 0506-996-9915입니다. 그리고 지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성함은 이미원님, 오영수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